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전 10시를 위한 구의 원천, 손원천 선생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고3 막바지라서 좀 잠도 못 자고 해서 상태 약간 안 좋은 거 좀 배려해 주시고, 잠을 자면 수업 준비하는 잠을 꿈을 꾸거나 이렇게 수능 문제를 푸는 꿈을 꿔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좀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강대에서 쭉 구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많은 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감 같은 경우는 정직원으로 참여해서 문제, 출제, 검토, 각종 학습 자료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글쎄요, 제가 강의를 가장 잘 하는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수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강사라고는 답할 수 있어요. 수능이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내왔는가, 어떻게 내고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왜 어려워하고 또 독서와 문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독서는 아주 극악하게 어려웠던 시기가 지난 몇 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이 되고 일정 이상의 등급을 차지하려면 선결과제가 제 첫 번째 과제가 독서겠죠. 특히 이과학생 입장에서는 경제, 법학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또 추세가 과학보다는 기술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기술 지문도 이과학생들이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과학생들을 비롯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 2016년 이전에는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독서가 부족해요, 아마 어머님들이 시험을 보시면 아드님, 따님보다 어머님들이 더 시험을 잘 보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푸시면 시간에 절대 못 푸십니다, 독서 지문을. 지금 수능에 나오는 독서 지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오로지 철저하게 시험만을 위한 되게 독특하고 이상한 글이에요. 보통의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토론에서 다음 A, B, C를 알아보자. 그러면 A 끝나고 B 끝나고 C, 결론, 이상해서 이렇게 글이 쓰여지는데, 최근의 수능 지문은 서론과 결론도 없고 A, B, C도 순서대로 차례차례 열거되지 않아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 잘 최대한 정리가 되는 걸 방해하는 글이에요. 이게 가장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 예를 들어서 환율을 처음 냈을 때는 단지 교과서보다 좀 더 다루면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다루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리 분리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을 살짝 내면 되는데, 환율이 몇 번 나오면서 지난번에 나왔던 건 압축해서 제시하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또 나오면 그걸 또 압축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20년간 수능이 출제가 되면서 유사한 주제가 반복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용의 난도,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생들이 좀 읽고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독서를 차례차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바고요. 자, 그래서 수능이 요구하는 정보 능력이 뭐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지문이 다루는 개념들을 계열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IP에 관한 글인데요. 자, 이제 IP가 이렇다는 글이고, 뒤에 쭉 나와서 맨 끝날 때 이제 이렇게 사설 IP 주소에 대한 설명이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 2번 답지에서 사설 IP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여기를 보겠죠. 여기를 보면서 이 언저리에 이런 말이 없는데 라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여기 답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쭉 읽으면서 IP에 대한 글인데 IP를 공인 IP로 말하고 다시 고정과 유동성 IP로 분류했는데, 한편 사설 IP도 있으니 IP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구성되는 개념이구나. 그러므로 이 IP에 대한 설명은 요 밑에 나오는 모든 세부적인 IP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심화 버전이 뭐냐면, 자, 올해 이제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서 PCR 일반을 말하고, 두 번째 전통적 PCR, 세 번째가 실시간 PCR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 PCR은 전통적 PCR, 전통적 PCR, 실시간 실시간이니까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차이를 묻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실시간 PCR을 아무리 뒤져도 이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그래서 무료 오답률이 59%고 이과 학생들도 꽤 많이 낭패를 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사실 여기서 PCR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문 역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보가 계열화되어 PCR에는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이 있으므로 이 PCR에 관한 이러이러한 조건은 여기 모두 두루두루 통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실시간 PCR의 세부적인 특징을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PCR 일반의 개념을 묻고 있는 거구나. 이고요. 자, 다음에. 자, 오답률 무려 76%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쭉 이런 식의 비례 관계를 묻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고 능력은 앞에 나오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등비가 2인 간단한 등비 수요를 생각해 보면 처음이 빵이면 계속 빵일 것이고 2와 8이면 똑같은 64에 도달하는 순서가 닦이겠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한테 문제 풀이를 들어가서 이걸 한번 싹 보여줘 애들이 아 경악을 해요. 이렇게 접근했으면 내가 정말 잘 풀었을 때 학생들은 국어 문제니까 그냥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제시문에 나왔던 문장과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1대1로 매칭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수능 국어는 단순히 문해력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고 정보 처리 능력을 묻는 시험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훈련이 되어야지만 독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냥 꼼꼼하게 읽고 열심히 읽고 많이 읽어보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뭐지 생각해보고 이런 식의 전통적인 독서 교육의 연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최근에 수능 국어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점점점 정보 밀도의 고도화가 되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선이해 어떤 그 제재에 대한 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가 자신 없고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부분일수록 어떤 그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스키마가 필요. 그럼 배경 기식을 쌓아두자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도대체 경제학은 왜 있는 학문일까? 경제학은 주로 뭘 다루나를 했을 때 시장이란 것들 어떻게 돌아가나?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익을 원하고 손실은 싫어해. 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정부는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안정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주제들은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수능과 평가원의 경제 지문이 다뤘던 주제들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경제학적 지식을 익혀두자는 게 아니라 아 경제학이 이런 고민을 하는 학문이구나를 알면 학생들이 훨씬 편하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법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지식을 쌓자 법 공부를 하자는 건 절코 아니에요. 하지만 법이 왜 생겼을까? 우리 사회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 걸까 했을 때 시대의 손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제일 중요한 근대 이후로 계약을 통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생겨 그러니까 계약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민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의 복잡한 이해 갈등과 권리 충돌을 어떻게 법이 해결할 것인가인데 실제 포인트는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주는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보기 문제는 그렇게 얻어낸 계약 을 통해서 그런 계약을 통해서 얻어낸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하거나
나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 때 법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란 건 항상 어떤 원칙이 있는데 부칙으로 예외들이 있어요. 다만 이럴 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럴 땐 유죄가 아니다. 이럴 땐 면제가 된다. 그랬을 때 그 다만 한편 뒤에 나오는 예외 조항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하고요. 자, 일단 문학을 좀 보겠습니다. 문학을. 자, 문학은 사실 그 독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문학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시간을 적절하게 뺏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분들도 문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푸념적으로 문학만 별거 있어. 그냥 시간만 적당히 뺏으면 돼. 뭐 EBS 연계가 심했고 문학은 되게 쉬웠어요. 독서에서 편차를 갈랐어요. 그리고 문법도 한 두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편차를 갈랐어요. 그냥 문학은 사고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 독서가 어렵다고 비판이 가해지니까 이제 평가원장이 나서서 글자 수를 제한할게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고 공언을 했고요.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고 지켜질 것 같아요. 예, 그러고 한편 이제 언어죠. 문법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옛날처럼 킬러 문항으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어떤 변별력은 유지해야 되는데 변별력을 담당했던 독서와 언어, 즉 문법이 다소 상대적으로 쉬워지다 보니 예, 그만큼 이제 문학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답률도 베스트 5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EBS 연계가 하락이 되어서 EBS 연계를 체감할 수 있었을 때는 그냥 문학 수업이라는 게 EBS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정리해진 프린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쭉 읽으면 시험장 가서 학생들이 12분 컷, 15분 컷에 문학을 확 풀어버려요. 그러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게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점 선택지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렵게 내고 변별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렵게 내다 보면 좀 애매해지니까 욕을 먹어요. 애매해지지 않으면서 어렵게 내기 위해서 선택지 뭔가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잘 읽는 것 못지않게 선택지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빨리 읽는 훈련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학생들이 이제 문학을 왜 부담스러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독서는 어렵지만 문학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문학 점수와 무관하게 푼 다음에 내가 다 맞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건가 저건가 찝찝합니다. 이 찝찝함이 때로는 독서 시간을 빼앗거나 독서 풀 때 집중을 방해하거나 시간 관리 밸런스를 이제 무너뜨리기도 하죠. 또 이제 틀리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가장 큰 건 그 EBS 연계로 공부하다 보니 도대체 시는 뭐지? 소설은 뭐지?를 고민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학에 대해서 특히 이과 학생, 자연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아, 문학은 애매해. 주관이 있어. 뭐 확실한 답의 근거가 없어.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문학이라는 하나의 이 제재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자, 이제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하고 시험장 가서 시를 읽고 선택지를 봐야 하느냐. 그럼 내가 읽고 있는 게 시야. 시에 관한 작품이 있고 시에 관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아, 이것이 시이구나. 시는 무엇이다. 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라고 하면 뭐냐면 가장 본질은 시라는 건 정서를 표현해요. 당연하죠. 기쁘다, 뭐 아름답다, 정서의 표현이고 그 정서를 뭐 묘사하니 자연물이니 각종 배경 등을 동원해서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주로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읽으면 그 감각을 통해서 정서에 공감하게 해주는 게 시의 본질이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막상 문제를 풀면서 이것이 싫어하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문제를 풀죠. 제가 강대에서 수업했을 때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했어요. 야간반.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수업도 열심히 많이 들었고요.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시가 뭔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가 뭔지 하니까 답이 너무나 뻔하고 명확했어요.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제 자꾸 뺐고요. 답이 이제 5번인데요. 자,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어. 즉, 시가 끝났는데 감각적 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시이답니다. 그러니까 5번 답지를 그으려면 이런 식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건 시가 아니야.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운을 남긴다는 말에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나 또 여운을 남길 때 뭐 서술어가 생략되었을 때 도치법이 쓰였을 때 명사로 끝났을 때 여운이 남는다 등등등 이런 걸 외우는 학생들도 일부 있는데 그건 웃긴 이야기죠. 왜? 자, 여운이란 건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한 다음에 남는 거였겠죠. 아, 아름다운 영화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여운을 남는다는 건 1번 영화를 보러 가기 전, 2번 영화를 보면서, 3번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나오면서 언제 여운을 느끼겠습니까? 3번이겠죠. 그러니까 시도 시를 다 읽고 나면 여운이 남아요. 그러니까 시상이 마무리되었다는 건 시가 끝났다는 거니까 여운이 남겠죠. 근데 만약에 수능에서 아, 이 시는 시가 후져, 시가 나빠, 읽어봤자 느끼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여운이 남을 리가 없어, 이것까지 이런 판단을 학생들에게 맡길 일 없어요. 수능에 나온 시는 무조건 좋은 시고 감동을 줘. 그러므로 끝나면 여운이 남아요. 5번은 그냥 어느 시에 갔다 돼도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30%가 틀리고 있어요. 자, 다음. 이렇게 나오면 이제 50% 오답률이었던 문제인데요. 자, 5번 답지기 다 낯선 시였어요. EBS의 연계가 안 된 시에 학생들이 일단 쫄고 봐요. 아,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자, 이것은 시다. 는 생각을 하며 5번 답지를 보면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뭐죠? 청각이에요. 그리고 색채를 통해, 색채가 뭐죠? 시각이에요. 청각과 시각이니까 각이에요. 그리고 서름은, 문제에 서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름을 더 끌어올리면 뭐죠? 정서예요, 정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감각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며 시가 끝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시에 실제로 귀뚜리가 나오고 이 시에 철쭉꽃이 나오면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아, 이 시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다닌 학원에서 선생님은 이런 시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시가 뭔지를 몰랐구나. 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고전시가의 본질. 고전시가 수능에 나왔던 고전시가 100% 사대부가 부른 가사 시였어요. 이것들은 사대부가 노래로 부른 것들입니다. 사대부가 한시를 쓰지 않고 노래로 부를 때는 주로 자연에 있거나 자연 속에 즐겁거나 자연으로 가고 싶다고 말할 때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0 수능의 월서는 16경과인데 뭐 그때 뭐 어느 쌤이 잘못 가르쳤네, 오개념이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뭐 강사가 뭐 사과를 하고 막 날렸는데 그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네, 나 사대부입니다. 사대부가 강호, 자연에서 은거를 긍정하지만 내가 자연 속에 있는 걸 싫다고 말한 사대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좋다고 말해. 그런데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는 말은 그냥 다른 말로 나 걱정한다는 나라 걱정하지 않은 사대부는 없어요. 모든 사대부는 나라 걱정해요. 충이니까. 그리고 정치 현실에 몸 닿고 있지만 요 사람은 또 현재 관직이 있어. 관직이 있는데
강호의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내. 나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대부도 없어요. 나는 절대 자연에 돌아가자고 죽기까지 한양에서 벼슬 할까 하고 말하는 사대부는 없어요. 실제 속마음에 그래도 언젠간 자연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이 1번 답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능의 기출과 된 고전시가 없어요. 수능에 나왔던 모든 고전시가랑 이 말이 다 통용이 돼. 이것도 심하게 말하면 그냥 사대부가 쓴 노래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학을 가르치면서 또 문학을 배우면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사대부의 국문시가인데 이것만 수능에 나오는데 사대부가 어떤 사람인가, 사대부가 무엇을 노래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포커스에 맞추면 이건 틀릴 수가 없고 그냥 던져주는 문제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만들어서 해석을 외우면서 그것 가지고 내신 공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듯이 공부하려니까 공부할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험장 가서 내가 그 책 보는 바람에 망했어 이런 핑계를 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제재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자, 다음에 자 판단의 기준. 이 답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고 또 기준이 반복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게 내용 정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 씁니다. 2012년도 고2들이 본 시험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시였고요. 문제가 솔직히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답률이 이제 66%였단 말이죠. 보기가 좋아집니다. 어떤 일제강점기에 민중은 참담하지만 열심히 노동했어. 이런 식의 보자는 보기고요. 이게 답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것의 답인데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나 시에서 화자는 아 민중이 고통받는데 안타깝다 끝이에요. 그리고 민중이란 사람들을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버하고 견디고 살아남으려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얘네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고2들이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어서 본 시입니다. 다른 시인데 역시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에 관한 시다. 그리고 화자는 그들을 보면서 공감한다. 근데 답이 뭐냐면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 적절치 않답니다. 자, 결국 이것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선택의 의지가 나오면 그냥 무턱대고 의지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두 개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의 의지인가? 당사자의 의지인지, 그 당사자를 바라본 사람의 의지인지, 두 번째가 어떻게 하겠다 의지냐.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것도 의지고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견뎌보겠다는 것도 의지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의지는 화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 민중들의 의지고요. 변화시키겠다,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버티겠다라는 의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요 시험을 보고 A라는 학생은 시가 어렵네. 시 내용을 정리하고 막 판사하고 메모하고 문제를 100개 풀었어. 근데 B라는 학생은 이런 걸 물어보는군 했어요. 자, 걔네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이 시험 문제를 만났단 말이죠. A와 B 중에 어느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클까요? A입니다. A 학생은 수시로 갔을 거예요. 많이 외워서 내신으로. 왜? 훨씬 그쪽이 많으니까. 문제는 A와 B가 모두 정시를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내가 내신 공부하듯이 그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계속 해봤자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B를 볼 때마다 화가 나겠죠. 왜 쟤는 나보다 공부 많이 안 하고 문제도 덜 푸는데 시험은 잘 보지? 내가 보는 시험이 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2012년 9월 평가원, 2012년에 시행된 9월 평가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쉬웠어요. 이번 9평처럼 1등급 커트가 98점이었고 당시 강대 평균점이 99점 얼마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3점짜리여서 이 문제가 틀리는 순간 2등급이 뜨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멘붕에 빠졌고요. 또 많은 어머니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들로 보는 거죠. 너 뭐 틀렸니? 애가 춘향 가요. 그럼 어머님들이 아이고 춘향가는 나도 아는데 왜 그걸 틀리니? 라고 하는데 춘향자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요 보기는 춘향전은 당대사에 대한 비판을 해. 그런데 답이 뭐냐면 적절하다는 겁니다. 춘향전의 주제가 당대사회에 대한 비판일지라도 거기 나온 춘향이는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집안의 도련님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야. 자, 그래서 인물이 어떤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걸 욕망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해. 비판하는 것. 인물이 하지 않고 작가가나 독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은 그 해죠. 두 달 후에 본 수능 시험이었어요. 천변병이라는 현대 소설이었고요. 보기에서 이 소설은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갖고 있다가 나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은 창수가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본다가 적절치 않다가 답인 겁니다. 자, 결국 이것들이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작품의 주제라는 건 작가의 의도거나, 예? 작가의 의도거나 그걸 감상하는 독자들의 공감이지 거기 나온 주인공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전 소설이 이제 어려웠을 때 뭐가 말하냐면 저한테도 많이 의뢰가 왔었는데 EBS 고전 소설 총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때 EBS 고전 소설 총 정리하고 수능장 갔으면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어머니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카드를 그었다는 거고요. 학생은 마지막까지 엄마가 시키는 거 다 들었으니까 내가 재수하면 책임져. 라는 것에 불과하지. 그건 수능 공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만 더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나머지는 다 자료집이 있고요. 제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씩 정리하고 떼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학하고 있는데 3시간 뭐 4시간 수업에 뭐 확률도 하고 함수도 하고 수열도 하고 한 문제씩 풀어. 그리고 이제 미분 하나 풀었어.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가면 또 확률한 문제 뭐 함수 문제 이렇게 띄엄띄엄 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석 달 동안 우리가 미분 돌렸고요, 함수 돌렸어요, 다 이래졌겠습니다 라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 보내시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목은 수학도 없고 과학도 없어요. 오로지 국어만 학생들이 가면 학생들이 누가 언제 들어오거나 언제 나가도 그냥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대씩 하나 읽고 다음 주는 시간 하나 보고 이번 주는 인문 하나 보고 다음 주는 뭐 경제 하나 풀어보고 하면서 다 합니다. 다 가르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그 학생은 무엇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체계적으로 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다면 현대시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고전시는 무엇이 다른가 하나씩 쌓아가서 수능이 다루는 여러 가지 재질들 중에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길 때 그 학생의 실력이 느는 것이지 그거를 무작위로 랜덤하게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의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자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의 목표는 체계를 세워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이 공유하는 것들을 토대로 파이널도 하고 실력을 쌓아가고 만약에 말입니다. 문법을 3회 독하는데 정말로 한 번 하고 두 번째가 심화가 되고 세 번째가 심화가 돼 이렇게 쌓아가는 수업이 있다고 치면 중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대형 수업은 언제 누가 들을지 모르므로 그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5분 전에 카드 긋고 교재 받아서
그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듣는 애들이 8월달에 들어도 아 이런 얘기죠. 그 8월달에 처음 수업을 듣는 그 학생이 아 하고 듣고 있으면 1월달부터 그 수업을 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자, 저는 국어 수업도 체계를 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배우고 가르치는 수업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